보컬이 되게 이뻐요. 제가요? 네. 선수는 파워풀해요. 그리고 우리 채우리 선수는 이뻐요. 근데 우리 채우리 선수의 소리가 더 귀에 잘 들어와요. 네. 그래서 어떤 노래를 선택하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와, 되게 희망 전도사고 뭔가. 자, 이상민 감독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채우리 선수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될 상대 선수는요. 박경림 감독님 팀의 장은하 선수입니다. 박경림 감독팀의 장은하 선수를 지목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배우 또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장은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다들 저번에 그 배반의 장미랑 유혹의 소나타 때문에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번에 다 못 보여드렸던 저의 이 가슴 깊숙이 있는 불화살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장은하 선수와 함께 정말 멋진 무대를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미 멋진 무대를 할 수 있는 곡으로 선곡해놨습니다. 가시죠, 그러면 바로. 은하 씨, 발표합시다. 저는 물들어를 선택하겠습니다. BMK! 오늘 계속 엄청난 곡만 나오네요. 일단 은하 씨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럼 뭘로 치고 나갈 거예요? 저는 일단 저는 물들어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이스코리아 나갔을 때도 이걸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승현이가 먼저 선곡하는 바람에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기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. 은하 씨가 물들어 불렀으면 우승이었잖아요. 정말 그럴 수도 있었어. 그렇지. 근데 손승현 씨가 저는 이 노래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. 최우리 선수 자신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전 사실 생각이 없었습니다. 진심으로. 예. 아무 생각이 없어요, 내가 봤을 때는. 하지만 열심히 또 물들어 보겠습니다.